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형제 한 절, 자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형제들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제가 아는 선교사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교사 부부는 자녀가 20대 초중반이 될 때까지 한 번도 가족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여행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권에서 사역하는 그 긴장을 잠시 내려놓고 가족이 함께 3박 4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둘째 딸은 여행을 많이 다니고 혼자 이곳저곳을 많이 다녀서 여행 스케줄을 아주 잘 짰습니다. 3박 4일 동안 엄마 아빠를 행복하기 위한 곳곳의 일정을 아주 잘 잡았습니다. 어디를 가고 무엇을 봐야 할지 숙소도 저렴한 가격에 아주 좋은 곳을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다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딸에게도 엄청 컸습니다.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여행 가이드로서 엄마와 아빠 그리고 오빠까지 이끌면서 딸은 이곳저곳을 다 다녔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하는 거예요. 피곤해하고 뭔가 일정을 가는데 이렇게 잘 따라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내심 실망했습니다. 어디를 가도 기뻐하지 않는 부모님을 보면서 딸도 이게 뭔가 잘못됐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딸, 아빠는 뭘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아도 돼. 그냥 우리끼리 같이 시간을 충분히 보내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은 그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여행 계획을 내려놓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곳, 엄마가 더 머물기 원하는 곳, 그냥 그렇게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때서야 엄마 아빠의 이야기가 딸에게 들렸습니다. 서로가 서로 안에 머무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때서야 딸은 깨닫게 됩니다. 어떤 장소에 가는 것보다 가족들이 내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여행의 진짜 목적이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행원에 머물렀던 우리 차 에셀 자매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중요한 것을 둘러보고자 때로는 소중한 나의 가족의 관계를 훼손시키는 경우가 아주 제법 많습니다. 유럽에 가보면 한국인들은 아침 4시부터 4시 반부터 일어나서 렌터카를 몰고 출발을 한대요. 그래서 반납을 하면 이 유럽의 렌터카 직원이 키로수만 보고도 한국 사람인지 안다는 거예요. 워낙 많이 찍고 다녀가지고 한국 사람 이렇게 열심이다. 근데 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행하면 좀 여유롭고 휴식을 가지고 서로 즐겨야 되는데 너무 아침부터 전투적으로
다니시는 한국인을 보고 그러면 여행하는 사람과 함께 누리는 공간이 많이 없을 텐데 아쉬워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받는 성적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딸과 아들과의 관계를 훼손시킬 때가 많이 있어요. 돈 버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필요한 생활비를 얻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가족과 보내는 소중한 시간을 희생시키는 것이 우리가 범하는 우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위한 일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우리는 훼손하는 그런 우를 우리가 범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위대한 교회였어요. 제가 이 에베소 교회를 묵상하면서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를 정의할 수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정말 전사와 같은 용사들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에서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면 이렇게 목사님 말고 의지하게 되는 어떤 권사님들 있죠? 각 교회마다 권사님 장로님들 있죠? 야, 저 권사님 장로님 옆에 붙으면은 와 든든하겠는데 뭐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한수 배우러 가야지. 기도 받으러 가야지. 중보기도 요청해야지. 이런 권사님들 있죠? 이런 믿음의 이 선배들 있죠? 그런 선배들이 가득한 곳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2절과 3절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두 번이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나도한다. 너희가 얼마나 견실하고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지 잘 안다라고 두 번이나 인정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더 소아시아 2000년 전의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보통의 교회가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먼저 에베소 교회의 위대함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의 위대함은 그들의 인내에 있었어요. 우리 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전에 이 네로 황제가 로마에서 기독교인을 아주 박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황제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이제 황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의 이 황제가 다만 로마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금 이 에베소는 아시아에 있잖아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자기를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숭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을 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666 표가 나오는데 아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의미할 거예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는 자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더 주었어요. 그래서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는 자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했는데 그런 걸 기쁘게 버티면서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아니죠. 보통 내공은 아닙니다. 보통 믿음을 견지한 것은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교회였어요. 그들은 그렇게 인내로 버티었었어요. 두 번째는 그들은 위대한 거절을 했습니다. 오늘 2장 6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니골라당이 있는데 너희가 니골라당을 미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주님도 뭐라고 그러세요? 나도 니골라당을 미워했다. 여러분 니골라당은요, 그 당시 이 에베소가 이 아데미 여신이라고 아주 풍요의 여신이었어요. 이 아데미 여신의 상을 보면요, 굉장히 정말 풍족함을 많이 드러내는 정말 이 몸에 그런 형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축제 5월이 되면 많은 소아시아 사람들이 그 에베소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100개나 되는 기둥, 이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말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남자와 여자 사제들이 몸을 섞었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돈을 받고 이 남자 여자 사제들이 또 제사로 드린 사람들과 또 음란한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전파했던 사람이 니골라 당이에요. 근데 그 니골라 당이 유혹하러 어디에도 왔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걸 어떻게 했대요? 미워했대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니골라당도 미워해서 그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교회를 건강하게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인정해 주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들의 인내가 대단했어요. 두 번째는 그들은 유혹을 거절했어요. 세 번째 위대함은 뭡니까? 분별력에 있어요. 2절 하반절을 보실래요? 교회 내부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누가 침입했습니까? 자칭 사도로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진리가 아닌 것을 드러냈을 때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그 거짓을 밝혀서 쫓아냈습니다. 진짜 대단한 교회죠. 말씀을 잘 분별했어요. 말씀을 잘 이해했어요.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복음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을 내쫓을 정도로 성도 한 분 한 분이 복음에 끼어 있었어요. 말씀을 잘 분별하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박해에도 견뎌냈고 또 유혹에도 순수함을 지켰고 이단도 쫓아낼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 위대하고 단단하고 성숙한 교회였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2장 5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어떻게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내 촛대, 촛대는 뭡니까?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촛대는 바로 교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뭐예요? 교회를 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 에베소서에 이 지금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읽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이요, 교회를 통해 온 세상의 만물의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만물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충만을 주셔서 세상을 회복하는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신대요. 그런 말씀을 에베소서에 하셨는데 오늘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교회를 폐하겠다라고 하나님은 그 교회와 절교하시겠다고 교회를 스스로 당신의 손으로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2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 다시 한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식어진 마음을 나무라고 계신 거예요. 차가워진 가슴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인내와 거절과 분별력을 소유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지만 딱 한 가지 예수님이 머무실 공간이 그 교회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묵상하다가 자쿠 엘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오직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이고 좋은 행실을 가진 교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형식적인 교회는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사랑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촛대를 옮기겠다, 왜 교회를 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 있기 때문이에요. 전사로서 에베소 교회는 살았어요. 용사로서 하나님을 위해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본분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가 뭐예요? 혼인잔치 때 그 주제가 뭐예요?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그분의 신부로서 그분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엇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인으로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오랜 시간 동안 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령님은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그들을 아가서의 말씀으로 부르셨을 거예요. 아가서의 어떤 말씀이죠? 나의 사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지금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가서의 말씀에 따르면 무엇을 들려달라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나에게 들려주고 무엇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얼굴을 제발 나에게 마주해 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일들 때문에 정작 예수님을 소외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거 그만하고 나를 봐주라고 너의 중심을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은 이 사랑이 회복될 수 있다고 세 가지 처방을 내려주세요. 그 세 가지 말씀이 5절에 있습니다. 한번 5절 볼까요? 5절 말씀에 하나님은 징계만 하실 뿐만 아니라 세 가지 처방을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첫 번째가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어떻게 하래요? 회개하여. 세 번째, 이것을 줄이면 이것입니다. 기억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기입니다.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처음 마음, 첫사랑을 회복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기억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던 그 순간, 그 자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잠겼던 그 시절, 그 마음을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순간으로 머물러 계시다는 거예요. 그 순간 가졌던 우리의 순수함과 사모함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잊었다는 거예요? 나는 잊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잊었다는 거예요. 용사로 살다가 전사로 살다가 그리스도의 신부와 연인으로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했던 그 첫 자리를 우리는 상실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자리에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의 얼굴을 마주보기 원한다고 주님은 그 자리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도 그 자리에 돌아가서 나와 함께 해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깐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나들목교회에서 사역했다는 거 저희 교회 성도님들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나들목교회를 쭉 다닌 게 아니라 10년 다니다가 3년 쉬고 3년 다니다가 왔어요. 근데 제가 나들목교회에서 10년간 사역했을 때 제가 이제 탈진을 했습니다. 이제 번아웃을 했죠. 그래서 원래 리더십이 이제 영혼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의 리더십이 영혼의 리더십이잖아요. 근데 제가 영혼의 리더십이 아니라 그냥 기술과 경험만 남은 사역자가 됐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사람을 섬기지만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제 안에 보게 됐죠. 그래서 제 안에 문제를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듣지 못했지만 제 마음속에서 파열음이 난다는 걸 알았었죠. 내 아내까지 다리가 일곱 조각 나면서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멈추고 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98년도에 받았던 DTS 훈련을 아내를 꼬셔가지고 DTS 가면 우리가 온전히 쉴 수 있다, 이 캐나다 로키 산맥 안으로 들어가서 자연 안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자 라고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절연하고 끊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우리 사역자분들이 한 30명 정도 있었는데 사역자분들이 이제 제가 간다고 다 이렇게 롤링페이퍼로 써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그분들의 고백에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거의 90%가 열정, 뜨거움, 불, 미친 사람, 돈 사람, 거침이 없는 사람, 같이 있다가 뜨거운 사람, 뭐 이런 얘기들을 거의 다 썼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죠. 내가 정말 10년간 이렇게 살았구나. 그런데 불을 내뿜다 보니까 내 안에 마음의 사랑은 불타 없어졌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사역자에게 여러분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강준 사모님도 그런 얘기 하셨었는데 사역자로 사는 사람들이요, 설교하고 예배하고 사역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요 진짜 더 힘들어요. 사역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근데 10년간 열심히 불같이 사역을 하다가 훈련 받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저의 정체성이 무엇을 하는 것에 있다가 무엇을 받고 무엇을 누리고 무엇에 머무는 것을 오랫동안 제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2개월, 3개월 훈련받는 이 4개월 동안 캐나다에 머무는 동안 한 일 없어요. 그냥 한 가지 소원만 가지고 있었어요. 98년도 이 제주 땅에 왔을 때 제가 한 가지 고백만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그 마음만 갖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이 제가 훈련받는 첫 주에 그 캐스케이드라고 3000m 높은 설원의 산을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 제가 여기에 왜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 원해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제게 한 가지 구절을 떠올려 주셨어요. 그것은 시편 46편 10절이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는 알지어다. 너무 저의 소리를 많이 낸 그 소리를 하나님은 멈추고 당신의 소리를 들으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주에 하나님은 두 번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엽서를 통해서 저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셨고, 저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하는 분을 통해 또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명확히 알았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잠잠하게 머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신 것은 많은 것이 아니었어요. 너가 잃어버렸던 처음 그 사랑, 처음 마음, 그것만 가져오면 내게 충분하다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요구할까요? 큰 것을 요구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이 사랑의 노래를 그분께 불러드렸던 그 시간으로 가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님을 위하면 예수님에게 뭐만 보여줘요? 등만 보여주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제 네 목소리도 들려주고 네 얼굴도 내게 보여주라.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뭐예요? 너 첫사랑 변하지 않았니? 다시 첫사랑을 회복시켜주는 거죠.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동족들에게 못살당한 위기를 당해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는 일어나. 왜 일어나라고 할까요? 주저앉았거든요. 어디로 가래요? 베델로 가라. 베델이 어디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잖아요. 그 첫사랑의 자리로 야곱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큰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처음껏 여러분의 베델, 여러분의 갈릴리, 여러분이 어릴 적 하나님께 찬양하러 고백했던 그 마음, 그때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전자문체 보냈어요. 여러분 혹시 받으셨어요? 받았습니다. 네, 저는 답변 안 했습니다. 이런 분들 있죠? 네, 답변해 주시는 게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첫사랑의 고백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찬양 부를 때 그 찬양들을 이제 많이 부르려고 해요. 근데 이번 주에 권유식 집사님을 만나서 이제 권유식 집사님의 사랑이 묻어난 찬송가를 좀 제가 뽑아달라고 수요일날 말씀드렸고 목요일날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섯 곡이 있었어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송가 27장, 216장 성자의 귀한 몸,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369장 재지 맡은 우리 구주. 우리가 주옥같이 좋아하는 곡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장례식 때 이 곡을 다 불러드릴 테니까 한 곡만 먼저 얘기하시라고 했어요. 제일 좋은 곡이 뭔지. 그랬더니 216장이 제일 좋다고 하셨어요. 찬송가 펴보실래요? 성자의 귀한 몸. 우리가 이 찬양으로 권유식 집사님이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해요.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우리도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곧
고마워라 내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마나무어 주님께 바칠까 지금도 날 위해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놀라와 참 기도를 4절 주님 만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만 가지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살겠네. 이 찬양에는 우리 권윤식 집사님의 따뜻한 심장과 뜨거움이 묻어져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찬양을 다 갖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 찬양이 여러분에게서 다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처음에는 입술로 부르겠지만 입술로 오랜 시간 부르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일 거예요. 그 사랑의 노래 속에 2020년 그 온기로 주님과 함께 사귀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찬송을 품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회개하라고. 특별히 회개에 대해서 두 번이나 얘기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만큼 회개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하나님 위해 많은 일을 한 사람도 그에게 반드시 무엇이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심령을 감찰해 보신다는 거예요. 그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안식하지 못한 걸 회개해야 됐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식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한다. 왜 그럴까요? 에베소 교회는요, 밖으로 반대하는 사람들과 싸워야 했어요. 안으로는 거짓 교사들과 싸워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지쳤겠죠. 하나님의 안식 안에 머무르지 못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달았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좋으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참여하는 것이 안식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을 잘 준행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에 실패했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도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그 다음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안식하려다 보니까 나중에 안식이 망가졌어요. 주님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식을 먼저 확보하고 그 다음에 삶의 자리로 나를 위해 일하고 삼토로 나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처음 태어났을 때 처음 맞은 날이 뭐예요? 안식일이었죠. 뭐예요? 하나님의 좋으심을 온전히 맛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쉬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먼저 내 안에 안식하고 머물다가 남은 6일을 살라고 그래요.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주님의 안식이에요. 근데 그건 뭐 비슷한 거 아니야? 뭐 쉬었다가 갈 수도 있고 갔다가 쉬었다고도 하고 그거 같은 거 아니야? 근데 전혀 사이클이 달라요. 창세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안식하고 그분 안에 머문다가 삼토로 가래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 차이를
오늘 저희 유라가 한복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쁘다고 격려해 주시면 내년에도 또 입을 거예요. 네, 네. 이 유라가 지금 오늘 낮에는 컨디션이 좋을 거예요. 아, 네. 오늘 연우도 한복을 입었습니다. 연우도 순간 자기도 한복 입었다고 잠깐 이 무대 뒤로 나왔어요. 연우도 이쁘다고 해주세요. 이 저희 유라는 특별히 낮잠을 자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낮잠을 안 자면은 굉장히 저녁 시간이 되면 짜증과 불평과 뭐를 해도 불만이 많아져요. 근데 잘 자고 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낮잠까지 잘 자면 완전히 저녁에는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제가 힘들어집니다. 뭘 해도 기쁘고 뭘 해도 만족해요. 그런데 잠을 자지 않잖아요. 안식하지 않잖아요. 뭘 줘도 대충 해요. 대충 즐겨요. 온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뭘 해도 무시하거나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왜요? 반드시 잠이라는 안식을 해야 되는데 안식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 허락된 것을 온전히 가져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여러분의 100%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0장의 마르다와 마리아였어요. 마리아는 안식했어요. 안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장에 보면 예수님을 위해 옥합을 깨트려요. 먼저 예배했어요. 먼저 들었어요. 하나님 품에 거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과 마주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렸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마리아가 한 일도 드러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인정해 주셨어요. 마르다는 먼저 뭐 했어요? 일했어요. 먼저 뭐 했어요? 노동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불평해요. 예수님께 투정해요. 예수님께 원망해요. 예수님, 예, 마리아 꼴 보기 싫어요. 주님 왜 가만히 둘 거예요? 내 동생에게 뭐라고 해주세요. 예수님을 조종합니다. 예수님을 통제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안식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제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조종해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께 불만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멸망한 거예요. 왜요? 애굽에서는 한 번도 안식을 누리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그들을 모실 때부터 처음부터 안식일을 마련해 주시고 안식일 날에는 뭐도 두 배로 주셨어요? 만나도 두 배로 주셨잖아요. 왜요? 안식일 날 쉴 수 있도록. 그 안식이 깨어졌을 때 믿음의 여정도 깨진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언제 깨져요? 죄송해요.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는데, 조금 더 무리하면 아 좀 형편이 나아질 수 있는데, 내가 토요일날 조금 더 일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런 순간요, 토요일날 너무 열심히 일하고 오시면 예배 시간에 어떻게 돼요? 완전 자죠. 그러면 뭐가 깨져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권면드리고 싶어요. 토요일날 너무 과도한 일을 하시면은요 주일날 예배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몸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한 시간에 자야 돼요. 막 명화극장 다 보고 드라마 몰려보는 거 다 보고 주일날 아침 예배 시간에 오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에요? 쉬고 싶다. 목사님 이야기는 자장가다. 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우리가 이 시간 안식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마주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힘을 조율해야 돼요. 주님께 올 때 힘을 좀 남겨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결과 우리의 마음이 달아버리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율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맨 뒤에 보면 여러분 성경책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 십계명을 잘 보시면 다른 건 하지 말라 하지 말라요. 근데 딱 두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제5계명 부모의 을 공경하라. 그리고 네 번째 계명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근데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 제일 길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요 안식을 근본적으로 거절해요. 하나님 그걸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안식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너무나 소상하게 자생하게 출애굽기에서도 신명기에서도 따로따로 설명해 주세요. 왜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안식하기를 원하지 않는 근본적인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전사였거든요. 용사였거든요.
안식하지 않다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보다 너무 바쁜 거, 주님보다 너무 앞서간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엇을 얘기하세요? 5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기억하고 회개하고 무슨 행위를 가지라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그러면 처음 행위는 뭘까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뭐로 살았다고 그랬어요? 전사로 살았다고 그랬죠? 용사로 살았다고 그랬죠? 그럼 용사와 전사가 하지 못하는 일이 뭘까요? 집에 돌아와서 조곤조곤히 이야기하는 걸 못하겠죠. 주님은 뭐라고 얘기한지 알아요? 소소한 것을 나랑 같이 하자는 거예요. 작은 매일의 일상을 나랑 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남자분들, 우리 집에 들어오면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이 여러분 그 오늘 나가서 좋았어? 뭐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거는 좋았다 나빴다를 물어보는 질문일까요? 아니면 그 대답을 통해 긴 대화를 원하는 걸까요? 우리 남자분들. 아내가 여러분 여보 어디 갔다 왔어? 좋았어? 뭐 어땠어? 나빴어? 이렇게 물어보면 좋았어? 나왔어? 예스 또 노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아니면 그거 대답하고 또 대화를 더 해야 돼요? 대화를 더 하자는 질문이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좋았어 하고 들어가면 아내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제가 이번 주 이걸 경험했어요. 제가 화요일 날 저희 어머니 병원과 장인어른 병원 병문안을 갔다 왔는데 저희 아내가 아침 10시부터 4시까지 책 모임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누도 만들고 뭐 했다는데 너무 모임이 재밌고 좋았대요. 근데 제가 좀 궁금했어요. 여태까지 책 모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근데 제가 책 모임에 갈 수 없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비누를 어떻게 6시간 만들 수 있지? 분명히 6시간 만들지는 않았을 텐데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무슨 시간을 보냈지? 그래서 제가 정말 피곤했지만 너무 궁금해서 아내한테 여보 책 모임 어땠어? 좋았어? 라고 했어요. 저희 아내가 이 말만 했습니다. 좋았어.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근데 어떤 이야기들 나눴어? 그냥 좋았다니까. 제가 여보 내가 당신한테 물어보는 건 대화하기 위함이지 좋은 건 나도 들어서 알아. 왜 좋은지 이야기를 해달라고.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과 처음 사귀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거창한 얘기했어요? 위대한 얘기했어요? 민족의 평화를 주님과 얘기했어요? 물론 그렇게 기도한 분도 계세요. 그런데요, 주님과 사귐이 깊었을 때는요 아주 작고 아주 소소한 것들도 주님과 나눴어요. 길을 걸어가다가도, 길을 멈추다가도, 버스를 타다가도, 책을 보다가도, 도시락을 먹다가도, 집에 들어갈 때도 주님께 말씀드렸을 거예요. 너무 큰 것을 하다가 너무 작은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관계가 거기서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교부 오리기네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일에 기도를 포함하십시오. 어떤 시작에 기도로 문을 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닫혔을 때 기도로 마무리해보라는 거예요. 그 작은 기도 속에 하나님과의 일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훈련해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모든 행동에 기도를 포함해보는 것.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전에 고백했던 찬양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 위에 오늘 받은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을 위해 모든 걸 다해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소중하고 더 핵심적이고 더 결정적인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사랑에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나는 너의 사랑이면 족하다. 내 목소리를 들려다오. 내 얼굴을 나에게 보여다오. 그 사랑 안에 함께 머무는, 사귐이 깊어지는 2020년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안식에 머무르지 않는 여러분의 분주함들을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 작은 것을 말씀드렸던 그 소소한 일상들을, 그 일상의 사귐을 주님께 기도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